2018년 대활약 아이돌 BTS 101 트와이스 동방신기 FX 서울 뮤직슨 동방신기 일본 컬렉션 커버 인지 2017년 10월 31일 사진은 SM 제공 포토 네트 무지스.com 수미구 진노보는 무술련 가요계 기상도 서울 뉴시스 이재훈 기자은 지난해 중국 발한할령으로 주춤했던 가요계가 2018년 황금계 때를 맞아 기지개를 켤 것으로 보인다. 한중 관계가 해빙기에 접어드는 분위기고 한류 시장이 일본에서 재점화되는 동시에 동남아 그리고 북아메리카 등 다양해지면서 광폭 행보가 예상된다. 스미그 집 올해는 이른바 3대 가요 기획사로 통하는 스미그 집 엔터테인먼트에게 특히 중요한 분기점이다. 정치 경제 등의 문제로 대중음악 시장 역시 요동칠 수 있다는 걸 경험한 만큼 성장을 위해 소속 가수들의 다양한 활로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가장 큰 기대를 모으는 팀은 전역돌이 된 듀오 동방신기다. 원조 한류그룹으로 통하는 만큼 올해 신곡을 내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된다면 SM에게는 천군만마와 같다. 지난해 4연속 밀리언셀러로 등극한 엑소의 활약도 기대를 모은다. 서울 뉴시스 블랙핑크 그룹 20만 1,701 사진 YG 엔터테인먼트 제공 포토 네트 무지스.com 걸그룹 활약 여부가 SM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영, 서현, 디파니가 SM을 나가면서 소녀시대의 활동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크리스탈 등이 주축인 FX의 컴백이 관심을 끈다. 작년 빨간 맛으로 차세대 걸그룹으로 등극한 레드벨벳의 활약도 눈길을 끈다. 올해 데뷔 10주년을 맞은 그룹 샤이니는 변수다. 지난해 말 갑작스레 멤버 종현을 떠나 보낸 샤이니는 애초 활발한 활동이 기대됐었다. 오는 2월 일본 도움 투어가 예정됐으나 논의를 거치고 있다. YG는 안팎으로 불안 요소가 많다. 회사뿐만 아니라 가요계를 대표하는 빅뱅과 2NE1 이후 대형 스타를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NE1은 해체한 상황이고 회사 수익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빅뱅은 멤버들의 군입대로 당분간 완전체 활동이 불가하다.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의 야심작이었던 JTBC의 믹스나인 부진 역시 아쉽다. 엔터의 다양한 사업을 벌이는 차회사 YG플러스 역시 신통치 않다. 하지만 70년생 갯길 양현석 프로듀서가 연초부터 소속 그룹들의 연이은 활약을 예고해 기대감을 부추긴다. 빅뱅을 이을 보이 그룹 아이콘 위너가 연이어 출격하며 인기 걸그룹으로 등극한 블랙핑크 역시 활발한 활동이 기대된다. 여기에 방해담이 주축인 신예 보이그룹이 출격하고 새로운 걸그룹 데뷔 역시 예정됐다. 작년 트와이스로 대박을 친 JYP는 상승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프랜차이즈 스타 원더걸스와 미스 A가 해체됐지만 6연속 히트 홈런을 기록한 트와이스가 공백을 충분히 메우고 있다. 게다가 트와이스는 일본 내 한류제 전화의 핵이라 현지에서 큰 수익이 기대된다. 서울 뉴시스 트와이스 걸그룹 2017년 12월 27일 사진 JYP 제공 포토네트 무지스.com 멤버들의 군입대가 이어지는 EPM이 부재가 아주 있지만 새로운 한류 그룹으로 꼽히는 가세븐의 활약에 기대를 걸고 있다. 꾸준히 기반을 다져온 밴드 데이식스의 잠재력도 기대를 모은다. 이와 함께 엠넷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얼굴과 이름을 알린 스트레이 키즈 등 신인 그룹이 줄줄이 출격할 예정이다. 드라마 제작 등 다양한 사업군으로 3대 기획사를 좇고 있는 FNC는 팀의 주력이던 AOA가 안팎의 상황으로 주춤하지만 올해 선보이는 신인 걸그룹으로 반전을 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CNBLUE, FT 아일랜드 등 회사의 주축 가수와 엔플라잉 SF 쿠허니스트 등 신인 팀들의 활동이 조화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자회사인 FNC 헤드컬처는 창작 뮤지컬 레드북의 공동제 작사로 참여하는 등 공연계로까지 진출을 꾀하고 있다. 방탄소년단 앤드 101 올해도 뜨거운 활약 예고. 지난해 신드롬을 일으킨 글로벌 그룹 방탄소년단과 핫한 그룹 101은 올해도 대활약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의 ABC 방송의 유명 신년맞이 쇼에 출연하며 올해 부문을 상쾌하게 연 방탄소년단은 방시혁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대표 말마따나 K-POP 고유 가치를 지키면서 한국어 노래로 세계인과 교감하며 팬층을 더 넓혀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미국의 심장을 두드린 방탄소년단이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도 인기를 얻어 나갈지 지켜보는 것도 가요계 관전 포인트다. 서울 뉴시스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DNA 공연하는 방탄소년단 멤버들. 2017년 11월 20일 사진은 AP 제공 포토네트 무지스.com 빌보드 207위라는 K-POP 역대 최고 순위 기록. 2017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AMAs에서 K-POP 그룹 최초 단독 공연 등의 기록을 세운 방탄소년단의 올해 목표는 스타디움 약 3만에서 5만석 규모 공연장 투어 빌보드 핫100에서 톱10에 진입. 빌보드 200에서 1위다. 국내의 신드롬 광풍을 일으킨 101은 올해도 활발한 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엠넷 서바이벌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즌 2를 결성된 이 팀은 올해 말 해체되는 프로젝트 그룹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2018년 쉬지 않고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1월부터 음원 시장 치열. 가요계가 전년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면서 1월부터 음원 시장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아이돌 일변도가 아닌 다양한 장르의 가수들의 러시가 이어져 반갑다는 분위기다. 초반 승기는 박효신이 잡았다. 본인의 자작곡인 겨울소리로 음원 차트를 휩쓸고 있다.
특히 가요계 대다수라는 타이밍 3-4분의 곡이 아닌 6분 51초라는 다소 긴 호흡의 곡으로 감상하는 음악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 박효신, 가수. 2018-101 사진은 글러브 엔터테인먼트 제공 포토 네트 무지스.com 여기에 3년여 만에 돌아오는 싱어송라이터 김동률의 새 앨범도 기대감을 부추기고 있다. 런던 심포닉 오케스트라와 녹음하는 등 완성도 역시 탄탄하다는 전언이다. 여기에 음원 강자로 통하는 인디듀오 볼빨간 사춘기와 지난해 가신화를 통해 솔로 여가수로서 확신을 휘 자리매김한 선미도 잇따라 신곡을 내놓는다. 보컬 그룹이 AM 조건과 그룹 BPM 우영의 솔로 활동, 블락비, 인피니트, 오마이걸 등 아이돌 그룹들의 신보도 예정됐다. 리얼페이퍼 7, 매트, 무지스, 컴.